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맹골 수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진도 동고차도입니다. 주민들은 아직도 1년 전 그날을 잊지 못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. 문현철 기자입니다. 120여 명이 사는 작은 섬 진도 동고차도. 세월호 사고 직후 주민들은 너나 할 곳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. 한 명이라도 더 구했더라면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. 이제 1년 다가오니까 터드는데 알았으면 진짜 그걸 알았으면 세월호였고 안에 애들이 있었던 걸 미리 알고 그 장소에 갔으면 줄이라도 갖고 들어가서 방해. 섬 잔등에 서면 세월호 침몰 해역이 바로 보입니다. 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주민들은 그날의 기억이 엊그제처럼 생생합니다.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. 뭐 그래도 10초라도 찾아 나가들은 것도 조금 상한 것 같소. 그런데 못 찾고 그러 나가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. 동고차도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. 미역 양식과 멸치잡이까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. 희생자 가족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막막하기만 합니다. 올해는 또 안 팔릴까 봐서 안 찾아줄까 봐서 이쪽도 수산물을 또 그게 걱정이고. 생계 걱정과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뒤로하고 동고차도의 하루가 저뭅니다. 동이 튼 이른 아침. 오늘도 바라보기조차 버거워진 바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. MBC 뉴스.